네, 뭐 2년 동안 너무 많이 사랑받았던 또 예, 캐럿 또 전신 오리온 팬분들 앞에서 경기하는 게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고요. 뭐 어찌됐든 저희가 승리해서 승리한 기쁨 예,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뭐 저희가 시작하는 팀이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여러 라인업 지금 시험하고 계시고 사실 뭐 비시즌 때 많은 연습을 했지만 시즌이 실전이 또 다르잖아요. 뭐 SK도 KT도 핵심 선수들이 지금 부재나 그런 군입대를 통해서 뭐 한두 명만 빠져도 사실 이 KBL 리그의 특성에 또 실전과는 갭이 큰데 저희는 다섯 명다 변환 상태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던 와중에 네, 오늘 이 저희 스쿼드에서 어떤 시너지가 날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. 네. 대원이요. 이대원 선수가 뭐 조금 리듬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대화를 많이 하고 오늘 대원이가 중요한 순간에서 또 결정적인 활약을 해주고 또 팀에서 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사실 대원이었는데 대원이의 저런 활약이 앞으로 저희가 강팀으로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끔 큰 활약해 준것 같아서 우리 대현이한테 너무 고맙습니다. 아직 홈 경기에서 저희가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사실 뭐첫 번째 DB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저희다운 경기를 한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오늘 같이 저희가 오늘 팬분들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. 저희의 농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. 그래서 좋은 방향을 찾았기 때문에 팬분들 앞에서 네. 새로운 가스공사의 그런 색깔을 또 멋지게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뭐 저희가 우승 후보로 지목받았었는데 계속 몇 경기 안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서 되게 팬분들도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. 저희도 많이 좀 다잡고 나왔는데 오늘 좋은 결과 나와가지고 기분 좋게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 강한 팀은 정말 우승하고 싶은 팀은 연패를 계속 이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. 네, 그 얘기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원했던 모습은 우승이었는데 아직 우승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한 8위 구위하고 있으니까 한 10%? 네. 계속 홈에서 이제 패배하는 좀그 DB 경기 빼고는 패배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